아, 자, 빠르게 또 진행됩니다. 이번에 H. 이거 뭐라고 읽어? 험블. 험블? 험블? 여기서 써볼게요. 아, 빈곤, 어버르는 웃으면 안 돼, 웃어 또. 빈곤 포르노라는 말을 아시나요? 요즘 사진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말인데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몰래 찍어 좋은 사진을 남기려 하는 행위를 빗대어 하는 말이랍니다. 나의 작품을 위해 남의 슬픔을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소중합니다. 혹시 당신도 타인의 고통을 이용하여 자기 만족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것은 예술이 아니라 폭력일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나왔던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포르노 그러면 무조건 야동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뭐 섹슈얼적인 게 아니라, 비슷하자면 약간 관음? 몰래 보는 행위 아니면 이제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못 사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지. 저 사람 오늘 막 밥을 굶어. 그래도 나는 밥잘 먹으니까. 막 저기 이제 폐지를 줍는 어르신을 보고 그래도 나는 뭐 그냥 핸드폰 먹으면서 누워 있을 수 있으니까. 라고 이제 상대적인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요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빈곤한 나라에 가서 아니면 빈곤한 지역,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뭐 판자촌이라든지 이제 폐허가 되는 곳에 가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꼭 흑백으로 막 되게 막 감성 사진 찍는다고 막 흑백 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는데,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붙여. 막 삶의 고난.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이제 갬성 제목을 집어넣는데, 그런 사진은 사실은 빈곤 포르노에 가까운 거지. 그 사람들을 찍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뭐 이렇게 그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것은 좋은 사진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어려운 사람을 찍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빈곤 포르노적인 행위를 한다는 건 사진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H. 되게 발음 어려운 H. 감사합니다.